너희들도 팝업북을 하나씩 만들었으니까 그럼 이 빵빵이 형도 하나 만들어볼까? 그래요. 빵빵이 형도 만들어요. 그럼 어떤 팝업북이 좋을까? 아, 이런 건 어때요? 책을 딱 펼치면 그 안에서 책들이 마구마구 그냥 뿅뿅 튀어나오는 그런 팝업북이야. 아, 그럼 책 속에 책들이 아주 여러 권 들어있는 거네. 어, 나 책 읽을 때마다 이야기가 너무 금방 끝나서 늘 아쉬웠거든. 좋아, 좋아. 그럼 책 속에서 책들이 마구마구 튀어나오는 그런 팝업북을 만들어 보겠어. 그래서 엘리자베스의 왕자님 이야기랑 퐁퐁의 돌고래 이야기, 그리고 우리 콩떡이의 책이 되어버린 우리 집 이야기도 다 담아볼게. 좋아요. 빵빵이 형, 얼른 팝업북 만들어봐요. 아, 그래요. 지금 답이야. 빨리빨리야.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좋아, 좋아, 좋아. 그럼 같이 만들어보자. 좋아요. 책이 되어버린 우리 집. 어느 날 집으로 돌아오니 우리 집이 커다란 책이 되어 있었어요. 멍멍멍! 아, 방울이가 종이로 되어 있네요. 팔락팔락 얇은 종이기를 팔랑이며 내 손을 핥았지만 종이로 된 방울이에게선 침이 묻지 않았어요. 쿰쿰한 냄새도 나지 않았고요. 거실도 모두 그림으로 그려져 있었어요. 거실 벽에는 없던 글자가 잔뜩 쓰여 있었지요. 수진이는 거실의 베란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보았습니다. 빨랫줄에 걸린 분홍색 팬티 안으로 무언가 떨어졌습니다. 나는 글자에 적힌 대로 베란다로 나가보았어요. 과연 거실 벽에 적혀있는 것처럼 분홍색 팬티 안으로 무언가 떨어졌어요. 응애! 응애! 그것은 커다란 물고기가 날아와 뱉어놓은 조그맣고 못생긴 아기였지요. 나는 아기를 조심조심 안고 들어와 소파 위에 눕혀놓았어요. 그때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아, 은주야, 밥 먹어라. 엄마도 은주도 모두 방울이처럼 종이에 그려진 그림이었어요. 엄마는 커다란 그릇에 밥을 담아주셨어요. 그릇 안에는 밥이라고 쓰여진 종이 조각들이 들어있었지요. 나는 도저히 종이밥을 씹어 삼킬 수가 없었어요. 맛도 없고 딱딱해서 퇴! 하고 뱉어버렸어요. 그때 거실에 누워있던 아기가 부엌으로 기어들어왔어요. 아기는 내가 남긴 밥을 먹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한 그릇을 비우고 밥솥의 밥과 동생의 종이국수까지 모두 먹어치웠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아기가 순식간에 자라나더니 아주 아주 커다란 괴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기 괴물은 안방의 거울도 깨뜨리고 이불도 모두 찢어버렸어요. 벽에 쓰여있던 글자도 다 먹어치웠고요. 산만큼 커다라진 괴물은 천장을 뚫고 나가 동네를 짓밟고 있었어요. 아,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나는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나는 무너지고 남은 벽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무너진 벽 사이에서 초콜릿 벽이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정말 초콜릿 벽이 나타났어요. 초콜릿을 베어먹자 엄청나게 강한 힘이 느껴졌지요. 나는 장난감 비행기를 꺼내들었어요. 커져라, 야! 나는 커다란 비행기 올라타 괴물의 머리로 올라갔어요. 괴물의 머리에 콩! 꿀밤을 주자 그만 괴물은 엉엉 울음을 터뜨렸어요. 나는 괴물의 손을 잡고 날아가 집으로 데려다줬어요. 온 동네가 엉망이 되어버렸네요. 다리는 부서지고 집도 자동차도 납작하게 밟혀 있었어요. 나는 책이 되어버린 우리 집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그리고 하얀 벽을 찾아내어 글자를 적었어요. 아침이 되어 수진이는 눈을 떴습니다. 그러자 모든 게 꿈이었습니다. 엄마도 은주도 방울이도 모두 원래대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물론 책이 되어버린 우리 집도요.
오늘 탈모지 안에 나와요. 엄마 지금 말이야. 안녕 줘도 고마워, 누나. 엄마, 아빠, 놀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저 박정현이에요. 엄마, 저 오늘 TV에 나왔어요. 엄마, 오늘 이 TV 보고 행복하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엄마!